네. 1139채 어마어마하군요. 주택을 소유했다가 사망한 빌라왕 때문에 임차인들만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전세 사기 피해가 계속 늘어날 것 같고 알려진 것만 이런 것이죠. 예, 지금 저 속으로 굉장히 피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자 모임 대표 배소연 씨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제 국토교통부 앞에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던 이유가 뭡니까? 이게 지금 방법이 없습니까? 세입자들은? 지금 지난 22일 목요일 그 정부 차원에서 저희에게 대책을 마련해 주겠다. TF팀을 꾸려서 빠르게 대응해 주겠다고 계속 공식 입장을 발표하시고 계신 상황인데 예. 막상 저희가 지금 느껴지는 방안이나 대책이 따로 없어서 예. 모이게 되었어요. 예, 피해자들은 지금 얼마나 많이 모여 있어요? 저희 지금 현재 카페에는 600분 정도 모여 600분? 계시고 예. 네, 대부분 20, 30대 20, 30대 청년들. 네네. 주로 이제 빌라에 거주했던 사람들입니까? 네, 빌라, 오피스텔, 소형 아파트 다양한데 빌라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 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처음에 이런 일을 당해서 굉장히 난처할 것 같아요. 지금 곤혹스럽고 뭐 해결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전세보증보험이 있으면 좀 낫습니까? 아니면은 그 두 개를 좀 나눠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전세보증보험이 있으면 예. 그 정부가 설명한 대로 언젠가는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래도 기다릴 수라도 있는데요. 언젠가는? 네, 예. 뭐 상속 문제도 얽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조금 복잡한 상황이라 예. 언젠가는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래도 희망이 있는데 예. 지금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경매를 진행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예. 지금 체납된 세금이 워낙 많은 상황이라 예. 그분들은 희망조차 가지기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전세보증보험 그 가입한 분들 같은 경우는 언젠가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 HUG에 가입돼 있으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걸로 알았는데 한참 이것도 걸립니까? 사람이 죽어 있으면? 그렇죠. 원래 같은 경우는 사고 시점으로부터 2개월 안에 통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는 게 맞는데요. 예.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사망함으로써 예. 상속 문제가 얽혀 있어서 예. 이제 일단은 그 저희가 계약 해지 내용 증명을 임대인에게 해야 되는데 예. 그 계약 해지 내용 증명을 할 임대인이 사라진 게 첫 번째 문제이고 그렇군요. 두 번째 네. 문제는 저희가 그 집에 대한 앞으로는 내가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임차권 등기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예. 계약 해지 내용 증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임차권 등기라는 서류를 지금 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이것도 뭐 하세요로 언제 받을지 모르고 특히 전세보증보험을 들어가지 못한 분들 뭐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겠죠. 이런 분들은 경매를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경매를 하고 체납세금의 후순위로 밀리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뭐 4월 1일부터는 당일세보다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선순위로 되게 한다라고 뭐 지금 발의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예. 소급표 적용이 저희한테까지 될지도 사실 미지수인 상황이고 예. 그리고 대부분이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싶지 않아서 가입하신 게 아니라 예. 여러 가지의 이제 문제적 이유로 가입을 하지 못하신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전세보증보험 된다고 해서 계약했는데 실상은 뭐 아닌 경우도 있다. 네네. 진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요. 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분양팀하고 소개해 주시는 대출 중개인 통해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대출의 질권이라는 부분이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 질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으시고, 또 근린생활시설을 불법 증축해서. 아, 그렇죠. 네, 네, 이게
진짜 괜찮은 집인 것 마냥 이제 들어가셨는데 알고 보니까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는 집인 경우들도 있고요. 불법 증축이기 때문에 가령 뭐 옥탑방 불법 증축이랄지 뭐 이런 거는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네. 지금 저 그 피해자분은 어떤 그 사례가 되는 겁니까? 배소연 씨는? 저는 그나마 보증보험도 들어있었고 임대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제 내용 증명까지 끝낸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임차권 등기를 하지 못해서 대기를 하고 있던 상태였고 그나마 지난 22일에 이제 상속 대위 등기라고 해서 상속인의 취등록세를 임차인이 대신하여 부담하면 그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임차권 등기 서류를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러네. 네, 그게 비용이 한 600만 원 정도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들어가긴 하지만 그거를 부담을 하여서라도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이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지불을 하고 네, 나오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지금 경매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세금 체납 때문에 그 세금 체납 액수가 종부세만 지금 60억이 넘게 체납을 했더군요. 빌라왕 김씨 같은 경우에. 네. 예. 60억이고 그 전년도가 2억 5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아 그러면은 경매 들어가서 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굉장히 많이 깎이겠네요. 세입자들은. 그죠? 근데 이 문제가 60억이 그 가구당 얼마씩 이렇게 나눠져서 부담이 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경매를 처음 낙찰해 받는 한 분이 60억을 부담하셔야 되는 상황이 도래할 것 같은데 과연 어떠한 분이 먼저 나타나서 그 60억을 떠안을까가 지금 미지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 좀 자세히 좀 나중에 변호사를 통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이게 그 건축주, 바지 임대업자, 부동산 중개업소, 대출 브로커, 이게 다 얽힌 어떤 조직적인 빤이 이렇게 갭투기를 통해서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는 상황임을 알고도 뭔가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의심도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은 근린생활시설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불법시설이라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건축주하고 부동산에서 괜찮은 집이다라고 소개를 해주셨고 대출 중개인은 그 집을 주택이라고 표기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시켰으니까요. 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알 수가 없네. 주택이라고 표기를 했으면.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막상 현실은 이제 만기가 도래하신 상황에서 은행에 대출 연장을 요구를 하면 이제 근린생활시설이라서 안 된다. 이건 불법 물건이다라고 설명을 받고 계신. 상황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중간에 바뀐 경우들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입주하고 그 바로 다음 날 등기상에 집주인이 변경되었거든요. 아 이거는 구청이나 이런 데서 미리 좀 관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일단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임대인이 체납세금이 엄청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계속해서 집을 사들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지금 계속해서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악몽 같을 것 같은데 지금 이 한 명의 빌라왕뿐만이 아니고 여러 세입자들이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600명이나 가입돼 있다는데. 지금 그 저희 말고도 지금 계속해서 그 제2, 제3의 빌라왕 분들이 계속 나오고 계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조금 빠른 대응책을 마련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게 보증보험이 그 안에 들어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극히 소수의 상황이 점점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이 뭔가 주거의 안정을 조금 받을 수 있게 뭔가가 제도가 실행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또 세입자한테 다 그 넘어오면 그 부담이 넘어오면 그것도 좀 불공평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죠. 저희는 심지어 이 임대인하고 계약을 하는지도 모르고 예. 계약을 진행을 한 건데 이제 단지 저희는 정말 깨끗한 집을 보고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꼼꼼히 찾아봤고 근데 이 임대인이 친 사고에 대한 수습을 임차인들이 다 떠안아야 된다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부가 다음 달 10일에 그 피해자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꼭 좀 어떤 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은 국토부가 현실 가능한 이야기는 가능하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려운 부분은 그동안 해주겠다고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고 예. 빠르게 죄송합니다 어렵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꼭 먼저 들으신 후에 대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저희 같은 추가 피해자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네. 어떻게 예방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많이 공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4222님은 저도 작년에 전세 사기 당할 뻔해서 엄청 고생했습니다. 임대인 잘못 만나면 큰일입니다. 이계형님 부동산 계약할 때 보증보험 되고 대출 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들려고 하면 말이 다르고 알지 못하고 계약을 유도하는 중개업자들의 행태가 있다. 이런 거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 대표의 배소연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